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긴데요. 3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 이재 기자가 정리 왔죠?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 글로벌 1위 위탁 생산이라고 해서 CMO 기업입니다. 그쵸. 많이들 아실 겁니다. 네, 네.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와 그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이라고 해서 mRNA라고 하는데 그 백신을 이제 생산하게 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순방했는데 네. 사실 그 전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사이에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체결이 된 겁니다. 방문 마지막 날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백신 기업 파트너십 행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3분기부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천 송도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고요. 규모는 수억 회분입니다. 자, 해외에서 생산된 모더나의 백신 원액을 국내에서 완제 충전에 생산하게 되는데 이 완제 생산은 DP라고 하는데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이와 별개로 모더나는 국내에 차세대 백신 생산 시설을 짓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할지 우리 정부와 논의한다는 양해 각서 또한 맺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완제 생산, 뭐 병입 뭐 이렇게도 표현하던데요. 이게 좀 수익성이 낮은 모양이에요? 네. 네. 이거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해외에서 생산된 이 모더나의 백신 원액을 국내에서 완제 충전을 해서 생산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위탁 생산 CMO라고 해서 이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네. 앞서서 완제 충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완제 의약품 DP와 또 이제 원료 의약품 DS 공정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제 충전은 완제 의약품 쪽 생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완제 포장하는 그렇습니다, 정도인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DP라는 건 생산된 백신 원액을 유리병에 담습니다. 그래서 포장하는 그쵸? 작업을 네. 예,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술 이전은 없이 모더나의 백신 원액을 들여와서 송도 공장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송도 공장에서 병에 주입한 뒤 이제 밀봉을 딱 하는 건데요. 인체에 투입하기 전에 최종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품질도 유지해야 되고 철저한 무균 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CMO 방식 중에 DS라고 원료 의약품 공정도 있거든요. DP와 다릅니다. 이거는 백신의 그 알맹이와도 같아요. 우선 그 코로나19 유전 물질을 포함을 해서 제조 기술 등 그거를 이제 이전을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좀 쉬우실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백신을 그 DS 공정을 사실 스위스의 론자 거기에 유일하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론자도 모더나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데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건 제조 노하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를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개발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까지 그렇죠. 공개하라라는 네, 의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삼바 위탁 생산은 좋다. 그런데 이게 완제의약품 DP 공정에 한정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즉 단순 위탁 생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뭐 단순 위탁 생산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하여튼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 국내 접종용 백신 확보 그동안 계속 언제 들어오느냐 다음 주 월요일 이제 4천만 회분 들어오는 걸로 지금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이것과는 지금 별개의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에 시장이 하나 더 주목을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할 이 모더나 백신이 과연 그 일부가 국내에 공급될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네. 아직 이거는 미지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국내에 공급될 새로운 백신들에 대해서 일정이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모더나와 직접 계약해서 확보한 백신 2천만 명분은 국외에서 생산된 완제품 형태로 공급을 받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 삼바가 백신 생산부터 공급까지 한 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생산분이 국내에 공급이 되는 것이라 확정하기는 이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당초 계획했던 백신의 조기 공급이나 맛 교환하는 거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국내에서 사용될 백신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줄여서 지금 저희가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위탁 생산 현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국내 바이오 기업 여러 차례 좀 한 차례 한 차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미국 노바백스, 그리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에 이어서 이제 모더나까지 네. 이렇게 코로나 백신까지 이제 생산하게 되면서 세계의 백신 공장으로 좀 지위를 조금 더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또한 백신 기술의 연구 개발 협력에도 나서면서 아무래도 백신 생산하고 제조하고 개발 능력을 인정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하고 스푸트니크 V는 한국 코러스와 휴원스가 각각 꾸린 컨소시엄에서 생산을 합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특히 모바백스와는 코로나19와 독감을 한꺼번에 잡는 한 큐에 또 처리하는 네. 예, 결합 백신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개발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휴원스 등 국내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도 기술 이전을 받아서 원액과 완제품 생산 모두 하게 되는데 이에 정부는 백신 투트랙 전략을 모두 가져가는 그게 조금 더 현실화됐다라고 느끼는 듯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장 수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자체 개발한다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이 길목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 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1위라는 것은 사실 모든 공정이 가능한 회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모더나 같은 경우에 원천 기술은 아직은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제 협의 시간이 있는 거고 만약 협의가 잘 된다면 하반기 우리 자체 생산도 혹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알아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이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문가들의 시각을 전해드리면 우선 빅 이슈 같은 경우에 한국과 미국 간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네.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색이었고요. 이미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그리고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생산되는 데 더해서 이번 모더나 백신까지 위탁 생산되다 보니까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네. 현재까지 국내에서 메신저 리보핵산 이 mRNA 백신을 자체 개발했거나 생산을 맡은 기업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흐름들이 있고요. 또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협의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내 생산 물량 중에 만약 일부가 국내로 생산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앞으로 협의를 하게 돼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면 그렇게 되면 또 백신 공급량에 더 숨통이 트일 것이고 또 코로나19 장기에 대응할 전략적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갖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SK증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생산 수주에 힘입어서 하반기 실적 성장이 가팔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 초부터 국내에서 이 모더나 백신의 그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고 현재 그 백신을 포장 공급할 생산 선비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맡게 됐으니까 또 이런 걸 채비를 차릴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나오는 생산 능력도 우리가 이제 맛볼 수 있을 거고 특히 지금은 스위스의 론자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앞으로 백신 원액의 위탁 생산 이런 부분까지 맡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96만 원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